영종도 풍요로운 부동산의 강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자료와 국가정책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해석을 담은 영종도 개발 계획 전망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는 했지만 저의 생각이 좀 주관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자 하지만 혹시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부드럽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종도에 터를 잡은 지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하늘도시는 일부 아파트만 몇 군데 입주가 되어 있었고요. 공항신도시의 나무들도 아주 작은 그런 때였죠. 영종도 개발 계획은 찾아보니까 진행 상황이 꽤된것 같아서 한번 올려봐 드리려고 합니다. 영종도 개발의 모델은 마카오라고 해요. 남한은 지리적으로 섬나라지요. 통일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뚫고 교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물론 경제협력이 있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더욱 의미가 있는 세계 교역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도 개발 계획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항공 관련 산업이고요. 두 번째가 복합 관광 도시입니다. 항공 물류는 2019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했고요. 1위는 홍콩, 2위는 상하이 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와 여객이 집중되면 자연히 관광 산업 개발이 유리해지겠죠. 영종도 개발 모델을 마카오라고 하는 인데요.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상가 사업 설명회 때 들은 내용인데 단지 현재 개발 진행 방향이 마카오의 관광 환경과 흡사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2025년경부터 해외 관광객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대형 놀이동산, 대형 콘서트홀 공연 관람 등한 번에 영종도 안에서 모든 관광을 할수 있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종도 도시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료조사를 한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는 비즈니스 아이 청라는 국제금융업무단지, 영종도는 항공물류와 관광을 테마로 한 개발 계획이었어요. 순서는 송도, 청라, 영종도 순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읽어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영종국제도시 개발이 지금 현재 약40% 정도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약 4~5개의 큰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요. 팬데믹 탓에 멈췄던 공사들도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공항 24시간 환승객 경제적 가치가 약 109만 원, 72시간 스톱오버 환승객 의 경제적 가치가 약 185만 원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출처는 아래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아직은 영종도 관광 산업도 주춤하고 있죠. 국내 관광객이 많기는 해요. 지금도 영종도 5성급 호텔은 주말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이고요. 주말 오후에 해수욕장과 부읍 베터부근은 주차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차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2019년이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750만 명이었어요. 당시에도 역대 최고의 해외 관광객 수라는 기사가 났었고요. 2020년은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 영향으로 외래 관광객 수가 바닥을 쳤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한국에 들어올 관광객 수는 이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BTS 빌보드 10주 연속 1위, 영화, 또 K-방역 등 한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충분한 국가 홍보를 이미 해 놓은 상태죠. 에어비앤비 컨트리 매니저는 코로나 이후 한국 방문 관광객 수를 연간 3천만 명으로 예상을 했다고 해요. 관련 자료는 링크해 놓은 곳을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들은 과연 영종도에 머물까요? 영종도는 그 시기에 맞춰서 대형 리조트들, 대형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마운트 놀이동산, 여의도 1.1배 규모의 관광섬인 한상 드림아일랜드, 또 1만 5천 명 규모의 콘서트홀 등을 건설하고 있어요. 2025년경에 영종도가
관광 종합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영종도 주거 인구 계획과 현재 인구 수인데요. 추천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개요를 참고를 했고요. 2027년이 약 18만 4천 명 정도로 이제 계획이 되고 있는데, 2020년 말에 영종도 인구는 9만 4,051명이었어요. 앞으로 5년간 2배 이상 거주 인구가 증가할 예정이며,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떠나서 들어오기로 확정한 기업의 예상 고용 효과를 반영한 예측입니다. 아직 영종도는 인구 유입이 절반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세한 영종도 개발 호재 또는 진행 상황을 또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